이 경북 포항 여전고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우승 또는 준우승의 이름이 없으면은 이게는 정말 현대가 더비 또 이제 동해안 더비, 동해안 더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울산 현대고,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경북 포항 여전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채은 왼쪽으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박스 안쪽까지 한번 접었습니다. 오른발 슈팅! 옆 그물을 때렸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한 울산 현대고. 지금 포항 여전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각도가 없었는데 그대로 때려봤거든요. 날카로운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한 울산 우측 측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측 측면 박스 오른쪽 뒤쪽 내젓고 오른발 슈팅 몸을 던지면서 막아 냈습니다. 김지윤. 양 팀의 이 공격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요. 한 번에 페이크, 두 번에 페이크, 마지막 오른쪽 오른발로 반대편 뚫었습니다. 전반 6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는 경북 포항 여전고. 지금 정유진 선수였나요? 두 번의 페이크를 준 후에 이 오른쪽에 공간을 봤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정유진 선수가 허를 찌르는 슈팅을 시도하면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아크쪽 살려냈습니다. 뒤쪽 우당탕탕하면서 원채은이 박스 안쪽까지 오른발 옆 그물을 때렸습니다. 원채은. 지금은 원채은 선수의 개인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당탕탕하는 상황에서 발로 툭 치고 머리로 두 번째 터치를 한 후에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발에 0점을 잡아가고 있는 원채은 선수가 되겠고요. 두 손을 들었고요. 오른발 반대편 그리고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지금 안유진 골키퍼의 손에 맞고서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여전고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위쪽으로 넘어갔군요. 안유진 골키퍼의 손에 맞고서 위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대각선으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반대편에서 여기서 전유경 왼발 슈팅. 전유경의 왼발 슈팅. 하지만 각도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지금 반대편으로 이 공간에 있는 전유경 선수를 그대로 봤거든요. 약간만 오른쪽으로 갔으면 정말 위협적인 슈팅이 될 뻔했습니다. 포항 여전고의 스로인 공격 그대로 넣어졌고요. 오른발 커페 여기서 오른발 슈팅 뚫었습니다. 팀의 두 번째 골을 캡틴 김신지가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포항 여전고는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강하네요. 이 스로잉 상황이었는데 지금 뒤쪽에 있는 김신지 선수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노마크 찬스를 얻은 캡틴 김신지 그대로 골대 구석으로 차 넣으면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났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2대0의 스코어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튜브 댓글에서 우서빈 선수인가요? 우서빈 선수께서 김신지 해트트릭 하자 라고 또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경북 포항 여전고,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울산 현대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 캡틴 김신지
코너킥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팀의 세 번째 골. 팀의 세 번째 골을 송나경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 포항 여전고의 세트피스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김신지의 날카로운 코너킥. 이 코너킥을 송나경 선수가 이 무릎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아, 이런 각도는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3대 0이 됐고요. 포항 여전고가 3점 차이로 달아났습니다. 지가 준비합니다. 김신재 코너킥 오른발 반대편 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송나경. 방금은 머리였습니다. 종아리로 한 골, 머리로 한 골. 오늘 두 개의 골을 기록하는 송나경. 그리고 두 개의 골 모두 어시스트한 김신재. 와, 지금 정확했습니다. 와, 정말 이 포항 여전고의 코너킥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너킥 상황을 굉장히 잘 살렸거든요. 울산 현대고에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여기서 왼발 들어갔어요. 안송이. 안송이 선수 팀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오늘 양 팀이 세트피스 상황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뒤쪽으로 흘렀고요. 안송이 선수에게 노마크 찬스. 와, 그리고 지금 각도가 없었는데 그 각도를 뚫어냈습니다. 안송이 선수 골을 넣고 나서 지금 내가 넣은 건가 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봤고요. 스코어는 4대 1이 됐습니다. 포항 여전고 공을 뺏어냈고요. 이번에 왼쪽에 캡틴 양다민 한번 접었습니다. 양다민 두 번 접고 오른발 슈팅. 마지막에 덜 감겼습니다. 하지만 이 캡틴 양다민 선수 이 왼쪽에서 홍나경 선수가 준비합니다. 앞쪽으로 그대로 넣어졌고 여기서 오른발. 지금 김규현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전유경 선수가 지금은 됐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앞엔 그리고 오른쪽에 돌파에 들어갑니다. 전유경 두 명 사이 오른발 슈팅. 김지훈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지금 교체로 들어온 이민서 선수가 이 오른쪽 라인에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방금도 전유경 선수와 이 콤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뒤쪽에서 돌아 들어오면서 이 박스 안쪽에서 기회를 가져갔는데 마지막 임팩트가 살짝 약했습니다. 수비의 헤더. 다시 한번 캡틴 김신재 오른발 슈팅. 김지윤 골키퍼가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왼쪽에 천세화 한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쪽 여기서 다시 한번 천세화 왼쪽 원채은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원채은 스코어 4대 2를 만들었습니다. 네, 원채은 선수 오늘 전반부터 참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 경기 끝나기 직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이 앞쪽에서 정말 침착성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고요. 강력한 오른발로 골대를 뚫었습니다. 스코어는 4대 2가 됐습니다. 뒤쪽 중간에 인터셉트.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북 포항 여전고와 울산 현대고와의 예선 두 번째 경기, 2조 예선 두 번째 경기는 4대 2로 경북 포항 여전고가 이번 대회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양 팀 모두 이 울산 현